쌀 캔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묵지 서유구 1835년 양원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남이 일승 객미 일승초왕 남이 일승 객미 일승 생용 공사승 일처화균 송마마세 위설 호대수저 우용시 취소허자위주 요매소공지 유보양 진원지공 옹이잡지 번영문 찹쌀 한 대와 맵쌀 한 대를 노랗게 볶고 찹쌀 한 대와 맵쌀 한 대는 날것으로 준비한다. 모두 네 대를 함께 골고루 섞어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한다. 쓸 때마다 조금씩 꺼내 죽을 수어 꿀을 끼얹어 먹는다.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옹이잡지 조리법. 찹쌀 한 대와 쌀 한 대를 노랗게 볶는다. 2. 찹쌀 한 대와 쌀 한 대는 날것으로 준비한다. 3. 위의 찹쌀과 쌀을 모두 골고루 섞어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맷돌에 갈은 가루를 체에 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한다. 5.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죽을 쑤고 꿀을 넣는다. 입니다.